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디자이너 김인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페리프 네트워크스 사이트의 리뉴얼 제안을 이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페리프 네트워크스의 사이트에 메인이 나와 있는데요. 사이트 일단 비주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적인 페이지들도 현재 그 구성상에서도 아직 다 완성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크로스 디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웹 표준 기준으로 사이트를 제작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잘 보여지는 반응형 웹사이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서도 잘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검색이 되는 홈페이지입니다. 요세 가지에 맞춰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은 처음에 사이트를 제작할 때부터도 웹 표준 기준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모든 사이트들이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구글 크롬,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8, 9, 10, 11 버전에서도 안정적으로 다 구현이 됩니다. 뜨지 않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화면상에 보이시는 크로스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웹 표준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구글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셔도 전부 다 사이트들이 틀림없이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크로스 디자인에서 강조하는 반응형 웹사이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에서 요즘 검색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나 카페 또는 자동차에서도 검색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올해에는 PC에서 검색하는 비율보다 스마트 기기로 검색하는 비율이 50% 이상 넘어선다고 일단 보고된 바 있죠. 해서 화면상을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해보면 메뉴가 이렇게 작아지고요. 단의 구성도 이렇게 변화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도 보시면 이와 같이 비주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줄여보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해서, 아이패드에서 보면 이 정도 사이즈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갤럭시 탭에서 보면 이 정도로 보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 아이폰이라든지는 아마 이 정도로 보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을 뭐 따로 하십시오. 그래서 문의도 아마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2년간 유지 비용을 해서 뭐 48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스마트폰 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같이 연동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패드에서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거에서도 최적화돼서 뜹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버전에서도 스마트 기기 새로운 또 기기에서는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알아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사이트가 뜬다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요 검색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크로스 디자인도 지금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지금 오픈한 지가 이제 2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반응의 홈페이지라고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요 크로스 디자인 여기 있네요. 여기 뜨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디자인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요 페이지도 이렇게 메인에 동영상까지 뜨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동영상이 지금 검색되는 사이트는 저희 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8,500건의 검색 중에서 메인 페이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검색해봤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크로스에서 올려놓은 게 이렇게 여기서 동영상이 나오는 건 저희 거밖에 없네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그 검색이 잘될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 그 검색이 되는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것들은 다르게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텍스트를 이미지화시키지 않습니다. 검색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 볼 텐데요. 크로스 디자인은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이런 페이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SEO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인데요. 이렇게 타이틀 태그와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를 이렇게 다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글 크롬이 좋아하는 검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모든 페이지마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때에만 자동적으로 저절로 검색이 되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 그래서 광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제작 시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한번 키워드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크로스 디자인의 블로그가 이렇게 메인에 뜨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업체들한테는 또 이런 키워드가 또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또 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킬 부분도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교육 지원 서비스인데요. 여기 서비스에 보시면 크로스 디자인 홈페이지를 의뢰하신 모든 고객분들한테는 이와 같이 VIP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할수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동영상 서비스를 유료 회원에 한해서 유료 회원이라는 게 일단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회원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통계 분석 부분입니다. 사이트에 방문을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검색으로 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체크가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 또한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부에서도 사이트를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글쓰기도 이곳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 그 3D 프린터 기기 회사인데요. 이 업체 사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화면을 줄여보면요. 이와 같이 메뉴 구성이 다 바뀌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서비스를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